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했던 거 어딨냐? 여기 천안드림 천안드림 여기 보면 요건가요? 창의성 거동기 영상하면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복습하신 분은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요게 어디로 오냐? 여기에 요게 지금 링크가 없죠? 첫 시간에 아마 여기 뭐 제대로 찍힌다면 둘째가 내 이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HOXY 젊은 척하죠? 오늘은 소프트웨어 활용과 창의 융합교육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해서 창의 융합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준비물이 여러분 4월 6일, 5월 6일인데요. 카드보드 2.0. 카드보드 2.0이라고 검색하면 온라인 거래에서 2,000원, 3,000원 정도 합니다. 1.0이 아니라 2.0입니다. 조립식 말고 반조립되어 있는 형태를 아니면 집에 그 VR 볼 수 있는 HMB 그 2만원 뭐 폭풍막은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거를 갖고 오시면 되십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코스페이시스를 이 보여온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서 코스페이시스가 VR을 만드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VR에 대한 그러면 VR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나 VR의 교육적 활용과 VR을 활용한 창의 융합 교육을 다룰 텐데 VR, Virtual Reality를 전반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같이 합쳐져 있는 크로스 합쳐져 있는 형태라서 오늘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인사이트를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VR 근데 VR이 특수경험이라서 컴온 VR이 특수경험 정신 차리세요 VR이 흔들어져요 이런 문제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VR은 특수 경험이라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나? 직접 봐봐야 돼요. 탕수육을 아무리 먹어본 사람한테, 안 먹어본 사람한테 탕수육 맛있어, 맛있어, 말, 그냥 한번 먹어보면, 아, 이것이 탕수육이구나. 찍먹인가, 부먹인가, 어떤 게 먼저인가. 이건 지금 간단간단하네요. HDMI. 지금 리소스를 지가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조금 더 심해지면 사람을 불러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 집중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포인트. 여기 강의 안에 보면 포인트. 이미 30문제는 문제를 내놨어요. 제 성격이. 뭐 떨어지면 대학 때 그 리포트 내주면 바로 빨리 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객관식 30문제로 이 포인트가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공을 더 심화를 해야 되잖아요. 교양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의 마크가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 기말을, 아 그리고 기말고사 잘 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제 뭔가 어느 유의를 할 것 같죠? 기말고 왼쪽 귀를 오른쪽으로 기말고 왼손으로 사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왜 이 전 시간도 이랬습니까? 아마 얘가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스를 지금 HDMI를 PC로 지금 잘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열이 나면 지가 알아서 꺼져요. 열 시키고 다시 켜지면서 지금 둘 중에 하나 이슈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주고요. 우리가 16주까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처음에 소프트웨어와 AI 활용해서 창의 융합을 한다. 그리고 VR을, 그리고 메이킹 오브 3D 모델링, 프린팅, 그 다음 코스페이시스, 기본 실습, 그 다음 팅커캐드, 그 다음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들어보셨나요? 네, 메타버스, 유니버스 아닙니다. 네.
비대면 대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의성, 오, 포인트가 나왔네.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의성. 새로우면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창의성. 유형성, 창발성, 아니겠죠? 창의성. 유형성, 독창성 아니죠? 창의성. 마치 학원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창의성을 갖나요? 왜 융합을 하나요? 문제 해결.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새롭게, 독창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영어로는 Amabile, 우리 책에서 아마빌레, 뭘 빌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빌레는 전문 지식과 동기부여와 창의적 사고 능력과 스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여러 단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창의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능력과 스킬. 우리 교재 뒤에는 이제 창의적 사고 능력과 스킬에 100년 동안 연구되어 있는 그 book knowledge, 연구실에서 연구되어 있던, 예를 들어 창의적으로 하려면 다양한 사례들을 brainstorming 해야 됩니다. 막 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 그 가중치를 두고 어떤 게 중요하냐. 근데 그건 나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저한테 특화되어 있는 이러한 미래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4년 후에 산업 현장에 갔을 때 아무래도 컴퓨팅이 더 가속화되고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한 세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툴 중심으로 창의적 융합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또한 여러분 대학교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동반을 해서 과목대로 배우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와 융합, 다양한 툴들을 합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이분들은 지금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운드가 좀 제대로 들어오면 아주 좋은데 이것이 최선입니까? 오, 문제 해결. 이분들은 지금 실제로 누워 계세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이분들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가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어. 이래도 됩니까? 아까 강의한
이 어딨나요? 말씀이 오셔서 다시 요즘 모바일 오버는 되게 핫하잖아요. 여러분 구글에서 제 이름 채만을 검색하면 채만드림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서 왼쪽 위에 3개, 짝대기 3개, 그걸 모바일에서는 짝대기 3개로 하시면 강연, 그러면 오늘 날짜. 왜 지금 4월 27일 과거하고 28, 29냐? 이거 화요일 날 2반 하고 수요일 날 28, 뭐죠? 1반 3반, 그 다음 29, 4반 5반. 그리고 이게 강의야. 저희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다음 주에 왜 영상이 있지? 뭐지? 기대면. 근데 여기다 여러분이 보면은 그럴 일 없겠지만 예습하신 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5월 5일이 그 일반하고 상반이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원격으로 저는 보강하겠습니다 해서 미대면 올려놓은 상황이라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관심이 없겠지만 이제 좀 안 좋은 성격이죠. 뭐 일 떨어지면 바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나네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그 초등학교에서는 9월 정도 아니 이제 10월, 11월 그 정도 되면은 선생님들이 막 진도를 나가요. 진도 앞바다죠. 신에게는 12척의 벽이 대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죠.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글로벌한 사회잖아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글로벌 당하셨나요? 반성했어? 요즘에는 글로벌 못해요. 아이들 인구가 때문에. 아이들 밥 안 먹으면 밥도 먹으라고 못해요. 인권 때문에 그런 세상입니다. 청소지도도 못하는. 이렇게 글로벌한 사회에서 우리 왕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나갔을 때 좀 더 컴퓨팅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이미 오고 있죠. 여러분도 소프트웨어로 뭐 요즘 비트코인으로 그 돈을 뭐 테슬라 보면 참 웃기던데 나는 내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회사는 엄청나게 많이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이윤을 하는. 10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영어 사용한 오마이라 조센지 해가지고 우리 한글 글 못 썼잖아요. 한글 못 썼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한국말을 못 쓴 상황과 비슷하게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저를 하는데 민폐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만 쓰라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이 영어로 하면 알고리듬, 한국말로 하면 알고리즘이 한 10%를 그 헤비 유저로 해서 베타 테스터를 그 유저한테 돌려요. 나머지는 90%를 하고 그 베타 테스트,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제 점점 많이 빨아지기 시작하죠. 돌리는데 그때 이제 영어로 막 그 베타 테스트를 돌릴 때는 이제 영어로 이게 그 한글을 못 쓰게 되는. 100년 전에 한글을 못 쓰게 됐잖아요. 여러분 구글,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에서 여러분 구글의 위치 기록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삼성이 우리나라 막아놨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우회하는 젠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우회, 다른 주소로, 다른 나라로 주소를 우회하면 여러분이 며칠 날, 얘가 지금 로딩이 안 됐네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걸었는지 뛰었는지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도쿄 빅사이트에서 메이크업 페어를 찾아서 막 그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도보로 갔니 어떻게 했니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죠. 차로. 근데 말을 안 하고
더 웃긴 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지도를 구글 지도를 선명하게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도를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구글이 막혀서 외국인들이 구글로 하면 왜 차가 바다로 가고 있나요?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이버 지도를 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가속화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이용해서 여러분 유튜브로 페이스북 라이브처럼 유튜브 라이브를 키면은 그냥 라이브로 누구든지 중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랑 1학기랑 2학기에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공하고 개를 갖고 와가지고 공차면서 개를 아악! 그런 수업이 아니라 공개 오픈.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하니까 문자로 유튜브 라이브 주소를 보내드려요. 근데 1학기 때는 그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와서 앉아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래요 다 이렇게 하죠. 이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 저작 초상권 때문에 이렇게 흐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학기가 되니까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늦게 말았어요. 학교에 안 와요. 그래가지고 라이브로 편하게 집에서 보죠. 이렇게 뭐 고도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이제 내일 생일 파티 하는 애들 용어로 생파.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전에는 3만원짜리, 4만원짜리 큰, 무지하게 큰 그 생크림을 해가지고, 생크림 케이크 해가지고 그 낚싯줄로 여러분 큐브 영화 보셨나요? 사람 이게 깍두기처럼 촥 떨어지는 거 있죠?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 낚싯줄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치실로 해요, 위생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20개, 30개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종이컵이나 자기들이 가져온 거기다 했는데 줘서 나눠서 줬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대식도 안 되고 근데 생일파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4,500원짜리, 4,900원짜리 다양한 것으로 리스트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너무 먹을 해가지고 생일 축하를 하고 집에 갖고 가서 먹는 이제 그런 형태로 문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일주일간 폐암을 가지고 생일 축하를 하는 모든 거예요. 지금 영상통화죠. 이거 어떤 고급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도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디지털 국가에서 공개 수업인데요. 이미 디지털 국가에서 지금 저 찍고 있는 저런 것도 고화질로 지금 찍을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360도로 중계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중계를 해도 보고 있는 분이 이걸 못 돌리더라고요. 360도로 못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웃긴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VR을 활용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두 가지의 목표를 하는데 샘이 제주도를 간 거, 홍콩에 간 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거. 그러면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지금 요 동그라미들 있죠. 이게 아이들의 눈깔. 그 시선이에요. 요즘 제가 6학년을 가르쳐서 아이들의 눈이시고요 하면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애들 상처거든요. 주의력이. 그래서 눈깔, 머리는 대가리 이렇게 해줘야 잠깐 와요. 그래서 제가 좀 어두운 유의가 많은 것도 이제 성인 대상 강의를 한다거나 이제 어두운 유의 많이 쓰는 이유가 지루하잖아요. 힘들고 주말에 지금 불까지 꺼놔도 아이고 좋다 그런 상황이라 말도 빠르게 되는 이유, 그럼 중간에 어머니가 들어간 이유도 고고도로 계산돼 뭔가. 그래서 애들이 이게 지금 애들 시야예요. 선생님들이 애들 시야를 보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VR 활용 교육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클래스 VR을 이용해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 때 갔던 미래 여행을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15차시, 15차시로 원격 연수라는 것을 VR하는 교육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필요 없죠. 왜냐면 제가 다 X를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4차 산업은 점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그 오늘도 어제 기아 있겠습니까? 7회까지, 8회까지인가 봤는데 와, 이 의리가 의리 하던데요. 어제 이겼나요? 네. 오, 나이스. 오늘도 이겼으면 좋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추바사삭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에 고추바사삭이 이미 고추바사삭 상자가 내 앞에 있어. 와,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야구를 보면서 근데 요즘은 고추바사삭 상자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양념과 후라이드만 무만이 가만히 우리의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죠. 얘도 소프트웨어고 여러분 카톡하는 거 소프트웨어. 가상과 현실과 이 막 혼재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포인트. 가상 물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독일은 CPS, APS도 아니고 CPS, OPS도 아니고 CPS. 왜 여러분 지금 CPS를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가상 물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독일은 월드컵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가상 물리 시스템은 이제 선수 한 명 한 명을 게임 캐릭터로 여기는 거예요. NPC. 그래서 아, 저 선수의 그 우리 축구 피파 게임에서 축구 이게 스택이 떨어지면 교체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4년 후에 AI를 집어넣었더니 물론 지크스도 있죠. 우승팀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안 좋게 되는. 그 다음에 AI로 이 AI는 어느 새에 우리 주위에 와버려가지고 IBM의 AI의 이름은 왓슨이에요. 왓슨? 우리 주위에 왓슨? 어느 유의였습니다. 와가지고 미국의 JYP라는 분하고 협업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그 왓슨은 자거나 둘도나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소셜을 털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다 했더니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져요. It's not easy.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살기 쉽지 않구나 라고 우리나라의 JYP와 해당하는 그 프로듀서와 같이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곡을 만들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디제이처럼 음악도 올려주고 인공지능이 만드는데 뭔가 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우리가 틀면서 여기 아래 바가 생긴 거 맞죠? 구글이 돈 낸 거라고. 저는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유튜브 레디였어요. 광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광주로 광주고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여러분 돈을 주면은 여러분이 봤던 것을 봤던 리스트에 근거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개인화가 되고 있죠. AI가 분석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혼자 작곡을 해요. 브래프리, 나 자유롭고 싶어! 인간들한테. 근데 이제 유명한 가수가 그 감성을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인사들한테만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작곡을 해준 게 아니라 M4AI2를 위해서 누구나 나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작곡해줘 라고 하면은 작곡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따 보는 대해서는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이미 우리 주위에 와버리 왓슨과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같이 노는 세상이 되어버리겠어요. 와 오늘 춤출까? 얘들 와 하죠. 저희 이제 6살, 7살인가 6살인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면 7살이죠? 100살인가? 6살? 7살? 네, 그 막내딸이 있는데 근데 그 새네들은 이 컵을 잡을 때 물을 잡을 때, 물컵을 잡을 때 이렇게 안 잡고 터치를 해요. 연필보다 터치를 먼저 잡은 세대. 유튜브에서 신비아 아파트 그 뭐죠? 마이크 왜냐면 그런 거니까 탁 누르고 신비아 아파트 나랑 같이 춤출래? 아 지금 이 감성이 신비아 아파트에 그런 나옵니다. 그 애들이 희한하게 귀염귀염이 아니라 아야 어요 모음만 하면 뽀로로 재생목록이 쭉 나와요. 걔네들은 이미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살고 있죠. 반려동보 이제 일본 베이커에 2017년대 갔더니 거의 대가리가 없는 요런 근데 착상이 거의 그 펫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시모가 11년 전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지금은 이 전투 로봇입니다. 아크마스라고 하는 전투 로봇이 이 지금 충돌쳐요.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하고
아주 기술은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이 되고 있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지 않아도 월 만 원이면 우리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아마존, 아마 좋을까요? 아마존의 워크페이스라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영상이고요. 지금 우리보다 0.8초 만에 이거를 큐브를 깨는, 이미 어떤 영역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올라갔죠. 이 머리 큰 사람이 프레디 머큐리에 얼마나 싱크가 비슷한가. 인공지능, 여러분도 여기 링크 타서 AI만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우리 주인은 어느덧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둘러싼 우리 사회를 살고 있죠.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 가면은 아마 컴퓨터가 크게 있고, 뭐 아마 공동번호 컴퓨터가 있고, 뭐 예전에는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죠. 여러분이 상위 융합을 할 때 어떻게 창의적으로 또 융합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십시오.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그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지금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몸이 불편해요. 누워 계세요. 하지만 360 카메라가 있는 로봇을 전담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컴퓨팅 소프트웨어 AI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VR 관련해서는 자기야나 은하수의 갤럭시, 은하수 따줘, 한꺼번에 해줘 그러면 360도로 한꺼번에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전혀 문제 해결을 많이 해줄 수 있어서, 저는 글로벌 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런 걸 테스팅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예만,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5학년, 6학년부터 되면은 영어 포기를 해요. 그런데 마크하자 라고 하면 포기했던 애들이 영어를, 단어를 S-O-S-I-A-N 소셜 스탠스랑 그냥 말씀 해가지고 마크로 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 그리고 과학에서 스크래치, 주니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수증기, 물, 액체 그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소프트웨어로 저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화산을 만드세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코스페이시스를 배우는데요. 코스페이시스는 가상현실을 그냥 체험만 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얘는 진로교육에서 얘는 I wanna be here, interior designer. interior designer가 되고 싶다. 라는 영어 학년 때 그런 게 What do you want to be? 그걸 배우는데요. 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리고 이 회사 구분을 심플하게 이렇게 꾸며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의 툴이 아니고 그냥 학생이 여러분이 이 다음 시간에 할 카드보드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넣어서 자기가 만든 미래를 체험하게 되죠. 즉 아마 이 대학에서는 여러분의 이제 강호에서 배워야 할 10가지가 20가지의 뭐 외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그래서 만드는 거 후배들에게 이거 거기 안에서 조작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미 5층에 막 VR 체험관이나 지하에도 뭐 다양하게 있죠. 그 컴퓨터에 있는 냉장고나 전자레인지에 있는 그 작은 컴퓨터라는 아두이노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교원 연습 때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이런 연수를 봤는데, 얘를 보기 힘든데 연수를 일일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오토마우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오토마우스는 F3 누르면 막 눌러줘요. 그럼 막 넘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아라. 그래가지고 막아놓으면 새 탭으로 새로운 탭으로 줄로 해가지고 이 연수를 보게 하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브라우저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간호 선생님 되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걸 또 막으면 또 다른 형태로 그 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3년도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코드월드라고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사람은 페이스북의 창시자 주커버그인데요.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분은 윈도우 만드신 빌 게이츠죠.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의료에서 컴퓨팅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디자이너인데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오메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손이 떨어지잖아요. 오메 어찌했을까? 그래가지고 박사님께서 답을 사지 않고 미안합니다. 박사님께서 그 어르신들 손 떨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손이 떠는 것을 센서로 파악을 해가지고 역으로 떨게 만들자. 그러면 떠는 걸 역으로 떨면은 안 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툴을 이분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에바라고 하시는 분이 테드에도 나오는데 안 들게 돼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아마 여러분 강연장에서 다양하게 컴퓨팅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됐죠. 이거는 김건모 분이 많이 했는데요. 이제 멀리 있는 해수욕장 같은 데서 큰 참치를 잡는다. 드론 같은 거에서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잡으면 되죠. 컴퓨터로 문제 해결을 하는 다양한 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미래 산업인자고 갈 때는 아마 AI까지는 아시더라도 비슷한 로봇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로봇 드라마인데요. 아빠가 집안일이 힘들어가지고 청소를 잘하고 아침 식사를 풍족하게 차릴 줄 압니다. 애기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더 좋아해요. 로봇을 더 좋아하는데요. 사람은 짜증내고 이제 뭐 지금 여러분 이제 주사를 할 때 어르신들이랑 이제 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로봇은 짜증나.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기계가 우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까? 최초, 인류 최초로 얼마 전 저번 주에 인류 최초로 이 헬기 자세히 보면 다빈치가 구상했던 그 헬기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화성에서. 화상에는 공기가 없어가지고 못 났는데 이중으로 헬기를 만들어가지고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제 점점 컴퓨팅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오고 있죠. 포인트가 있네요. 왜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냐? 나라가 잘 살라고. 그 다음 미래형, 미래에 필요하니까.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 우리가 어르신이 이제 장모님이나 시어머니, 어르신 요즘 집에 못 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우스갯소리고요. 그 어르신이 엘리베이터 갇혀버렸어요.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비상벨트 누르잖아요. 어르신 열릴 때까지 어 어쩔 수가 아니면 이제